안녕하세요, 박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렌즈는 렌즈미의 7월 신제품 클로링입니다. 클로링 렌즈는 마치 내 눈 안에 은은한 노을빛이 담겨있는 듯한 그런 은은한 그래픽에 선명한 서클링이 더해진 은은하면서도 선명한 렌즈입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 시작할게요. 클로링 브라운 색상은 전체적으로 옐로우 브라운과 오렌지 브라운이 섞인 듯한 은은한 색상에 초코 서클링이 합쳐진 렌즈입니다. 렌즈만 봤을 때는 착용했을 때 살짝 밝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착용해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저의 맨눈과 비교했을 때도 뭐 크기도 크기지만은 색상이 진짜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착용해볼게요. 제가 이 클로링 렌즈를 착용을 해보니까 클로링 렌즈는 멀리서 봤을 때도 이쁘긴 한데 가까이서 봤을 때 정말 예쁜 렌즈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오 브라운 렌즈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지 그래픽이 막 선명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왜 선셋 렌즈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마치 내 눈에 노을빛이 뭔가 머금어진 그런 느낌? 인위적인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뭔가 은은하게 밝아지는 눈빛?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클로링 블랙입니다. 클로링 블랙 색상은 아까 브라운 색상과는 다르게 서클링이 블랙 색상입니다.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안쪽에 컬러감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에요. 저의 맨눈과 비교했을 때도 아까 브라운 색상을 착용했을 때는 맨눈이랑 큰 차이를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블랙 색상은 확실히 좀 더 또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의 컬러감도 더 돋보이는 느낌이고 반대쪽도 착용해봤습니다. 진짜 색감이 오묘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검은색 렌즈를 꼈나? 싶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면 안쪽의 컬러감이 약간 브라운으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로링 브라운보다 블랙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그 브라운 색상을 착용했을 때는 진짜 색감이 뭔가 초저녁에 진짜 이제 해가 지고 있을 때 그 노을빛이 내 눈에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면 블랙은 진짜 밤되기 직전 그 늦저녁에 노을빛이 내 눈에 담긴 듯한 느낌? 이번에는 브라운과 블랙을 한쪽씩 착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둘 다 너무 예쁜데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고 블랙을 구매할지 브라운을 구매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쪽에 영상이 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렌즈미에서 7월달에 신제품이 진짜 많이 나온다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렌즈가 또 새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예고편처럼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짜잔. 요거는 7월달에 렌즈미에서 PC렌즈로 새로 나올 큐비즘이라는 렌즈인데 이게 포장 용기예요. PC 재질로 나오는 약간 프리미엄급 렌즈?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포장 용기도 신경 써주셨더라고요. 요거를 포장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열면 짜잔. 그 막 비싼 물건 사면 정품 인증서 같이 오잖아요. 요것도 보시면 정품 인증서가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렌즈랑 렌즈 케이스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집게도 같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근데 궁금한 거는 이럴 거면 그냥 컴팩트 케이스를 하나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품 단가가 조금 더 세졌겠죠? 아무튼 이게 이 큐비즘 시리즈가 아직 물건이 제대로 안 내려왔고, 저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본사에서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 보내주시거든요. 이게 총 23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짜잔. 사실 이거는 며칠 전에 도착한 제품들이고, 또 오늘 새로 내려온 렌즈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요조 시리즈예요. 요조 시리즈. 짜잔. 총 다섯 가지 라인으로 나와요. 요것도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계란판이라고 불리는 건데, 병렌즈들은 이렇게 유리병에 담겨서 포장이 돼요. 근데 요거를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스티로폼 박스에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계란판에다가 많이 옵니다. 여기다가 포장이 되면 이렇게 흔들려도 안전하더라고요. 하나씩 이렇게 판막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물건은 안 내려왔지만은 클로링도 있고. 언제 껴보냐? 아무튼 지금까지 뭐라 하지? 렌즈 안녕.